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뒤집기 시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20대 한인 유학생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유통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군사 우편을 통해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한국인과 주한 미군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구촌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겨울인 남미 아르헨티나의 기온이 81년 만에 30도를 넘어서는 등 지구 남반구에도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국을 막기 위해 수중 장벽이 설치된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강에서 시신 두 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거리에서 한 남성을 총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한 3인조 무장 강도범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20분쯤 이곳 워싱턴 연방법원에 출석한 뒤에 1시간 정도 기소인부 절차를 마치고 현재는 법원을 떠났습니다. 법원을 떠나면서 레이건 공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 좀 들어보시죠. This is a persecution of a political opponent. This was never supposed to happen in America.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절차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검찰 기소 내용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변호사 입회하에 묻고 답했는데요.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다, 선거 개입이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여러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진 걸 알면서도 이겼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또 7개 주에서 가짜 선거인단의 가짜 표로 대선 결과를 조작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인준을 막기 위해서 미 의사당에 쳐들어간 의회 난입 사건에 트럼프가 개입했었는지가 최대 관건이었는데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의회 인준 절차를 진행하던 자신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어라 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I want the American people to know that I had no right to overturn the election. 네, 이곳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월 6일 대사관 난동사태가 벌어졌던 미 의사당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방어막이 세워졌고 폭발물 탐지견과 특수요원이 배치돼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반 트럼프 시위대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His lies, enough is enough. Let's call a spade a spade. We're not happy, but you know, we know it's all fake. We know it's all fake. We know it's all made up. We know it's political. So that's what everybody know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69%가 여전히 바이든이 부정하게 당선됐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여러 건의 재판을 오히려 자신을 위한 여론몰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용의자가 한국 유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은 3년 동안 30억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관세청은 미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국토안보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고 검찰은 유학생 등 마약 사범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 22세 한인 유학생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유통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유통 총책인 유학생은 텔레그램으로 조직원과 구매책을 모집한 뒤 베트남 쪽 마약 판매상과 연락해 한국에 대마, 합성 대마, 액상 대마, LSD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학생은 3년 동안 31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세관은 올해 6월까지 미국에서 국제 우편물을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사례를 밝혔습니다.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한 세관은 부산에서 메이플 시럽 통에 은닉한 대마 1.8kg을 적발했습니다. 또 LA에서 출발해 양산으로 가는 국제 우편물에서 비타민으로 위장한 코케인 47.49g과 알약류의 마약과 도미니카에서 출발해 미국을 경유한 뒤 부산으로 들어오는 특송 화물에 초콜릿 볼 속에 숨겨 들여온 코케인 28.7g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우편물 수취인과 공급책 3명은 검찰에 송치돼 구속됐습니다. 또 군사 우편을 통해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한국인과 주한 미군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국 검찰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대마 등 마약류 유통 범행을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은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에 특별 단속도 시행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속한 북반구와 달리 남반구 지역에 속한 아르헨티나는 지금 겨울입니다. 그런데 때아닌 폭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석호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낮 기온이 현지 시각 2일 30.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겨울인 8월 초 평년 낮 기온이 보통 15도 안팎인데 갑자기 15도 이상 오른 겁니다. 1942년 8월 최고 기온 24.6도를 81년 만에 훌쩍 넘어서며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 la verdad me parece algo preocupante porque nada, en pleno invierno que haga 31 grados que dice mucho del medio ambiente. 해안 도시 리바다비아의 수온주는 37.2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같은 남반구인 칠레 역시 산간도시 비쿠냐의 기온이 38.7도까지 올라갔고 파라과이 일부 지역 낮 기온도 37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 등으로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지면서 남반구의 겨울철 이상 고온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Está bien cambiado el clima y aquí en este tiempo uno espera mucha agua, pero por los cambios climáticos se ha demostrado de que la calor aquí ha sido bien fuerte. 북반구의 폭염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사막이 더 메마르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의 산불은 닷새 만에 331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입니다. 격렬한 연기와 거센 돌풍이 만나면서 일부 지역에선 불기둥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It's scary. Fire takes over and you can't control it, especially when it's high winds. So people's lives are You know, it's stake the people fighting the fire. 건조한 기후와 폭염으로 인한 산불은 지난달 그리스에서도 큰 피해를 냈는데 그리스 총리는 산불로 휴가를 망친 관광객들에게 일주일간의 무료 휴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텍사스주와 멕시코 접경지대강에 설치된 수중장벽에서 시신들이 발견됐습니다. 인권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 이곳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부유식 장벽 부표에 걸려있던 시신을 텍사스주 당국 측이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이번에는 강 상류 부근에서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목격됐습니다. 숨진 두 명 모두 자세한 사인과 국적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밀입국을 시도하던 이민자로 추정됩니다. 연이은 시신 발견에 멕시코 정부는 물론 미국 내 인권단체들까지 텍사스 주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지난달 강 일대에 수중 장벽 설치를 강행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강둑 1000피트 길이의 수중 장벽에는 부유식 부표 외에 철조망의 일종인 레이저 와이어까지 설치돼 있는데 이로 인해 강을 통해 국경을 넘으려다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강을 넘는 이민자들을 다시 밀어넣으라는 주 당국의 보고서 이메일까지 공개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텍사스 주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 종료 이후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It's not to make South Texans safe, right? It's for the political point. Right, I need my land to be safe in this way. It's unsafe for the concertina wire, etc., etc. But that doesn't matter, right? Because the design of this is the optics. 멕시코 정부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까지 나서 수중 장벽 설치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주정부는 이를 거부한 상황.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주정부 역시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퀸즈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이 남동생과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에서 모친과 자신의 친형제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올 여름 초 쓰레기 봉투에서 그의 남동생의 시신이 발견된 후 여러 건의 살해 사건 용의자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기소된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모친이 다른 가족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퀸즈에 거주하는 용의자 로스코 데니엘스는 경찰에 체포돼 구금 중으로 불법 무기 소지 및 시체 유기, 증거 인멸 등의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살해된 그의 동생의 시체가 담긴 쓰레기 봉투가 발견된 곳 인근에 있는 CCTV를 보면 용의자가 크고 묵직한 가방을 직접 끌고 나와 운반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살해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친동생 31세 카일 데니엘슨으로 41세 로스코 데니엘슨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형제의 사체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뒤 뉴욕시경은 근처 쓰레기 봉투에 피가 묻어있다, 썩은 악취가 난다는 등의 민원 신고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형제의 시신이 발견된 지 12시간 후 그의 모친인 58세 체릴 마이릭스의 시신이 가족의 주택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데니엘슨의 남동생은 등에 자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으며 모친은 온몸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용의자 데니엘슨에게는 살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경찰이 3인조 무장강도 용의자들의 영상을 공개하고 이들을 수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거리를 걷던 남성을 총으로 위협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남성들. 피해자가 저항하자 길거리 위에 눕힌 뒤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무장강도 용의자들은 결국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털어 달아나는데 성공합니다. 사건은 지난달 19일 새벽 웨스트 할리우드에 자리한 랄라비 스트릿 선상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들은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총기로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영상을 공개하면서 용의자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메트로 정류장에서 총격과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국은 어제 저녁 7시 23분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크랜셔 블루버드와 120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메트로 정류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히스패닉 남성이 메트로에서 피해자의 상반신을 찔렀고 이에 피해자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하차 후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용의자가 자신을 흉기로 찌르자 즉시 용의자의 상반신을 겨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말다툼 끝에 싸움으로 번졌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시카고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살 아이의 엄마가 숨지고 아이와 숨진 여성의 남편이 총에 맞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14분 사우스사이드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23살 젊은 엄마가 여러 발의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과 아이를 포함해 모두 3명이 부상당했는데 다행히 아이와 29살 아버지는
모두 발에 총을 맞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62살 남성은 등에 총을 맞았지만 현재 안정을 찾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검은색 차량을 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며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꼭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에 한국 공원이 조성됩니다. 오늘 오전 이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자리한 플러튼 힐크레스트 공원에 한국 공원이 조성됩니다. 한인들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Buena Park, where so many Korean businesses are, Irvine, where so many Korean residents and so many Korean students are, to Fullerton, one of the largest communities of Korean Americans in America. It is important to me that I represent our culture and our heritage accordingly. This is a great day. It's only the beginning with this ribbon cutting. We have much more to come. 플러튼시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이 공원에는 한국식으로 꾸며진 정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1에이커 부지에서 시작되지만 향후에는 3, 4에이커로 정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한국식의 그런 어떤 나무들과 꽃들이 이제 여기 조성이 될 거고요. 추후에는 정자 등 한국식 건축물도 공원 내 배치해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인 명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플러튼시는 우선 공원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 뒤 향후 3, 4년 동안 공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에는 약 9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미 양국 정부와 커뮤니티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공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모금 행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플러튼시 한국공원은 오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기업을 사칭해 허위로 구인 광고를 낸 뒤 구직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사기범들은 신뢰를 줄 만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인 척 구직자에게 접근한 뒤 근무에 필요한 개인 장비 구매를 위해 수표를 보내준다며 이를 위한 보증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직자가 수표만 받고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금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들은 보증금을 받은 뒤 구직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의 채용 공고는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 중에는 한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팬데믹 이후 급증했다면서 채용 담당자가 관련 기업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기로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집계된 채용 관련 사기는 9만 건이 넘었고 피해액은 3억 6,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사육장 환경을 개선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삼겹살 도매가는 지난 5월 1파운드당 $0.7를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2.3로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1일 발효된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복지법에 따라 최소 24제곱피트 넓이의 사육공간에서 생산된 돼지만 판매가 가능해졌는데 육리업체들은 올 연말까지만 재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도매상 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돼지고기 생산을 포기하거나 아예 타주로 사육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판매가 안정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최소 180만 달러를 저축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가상승 여파에 따라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은퇴자금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회사 찰스 슈압이 최근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 18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해 집계된 17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응답자들은 급격히 오른 물가에 따라 더 많은 은퇴자금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은퇴 시기를 더 미룰 수밖에 없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폭염 속 배터리가 방전된 전기차 안에 운전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 Y 모델의 오너인 올해 74살의 릭 매기스는 갑자기 시스템이 꺼지면서 차량에 꼼짝없이 갇히게 됐습니다. 폭염 속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조수석 문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만약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테슬라 측은 주행에 필요한 배터리는 충분한 상태였지만 차량 문을 열 때 사용되는 보조 배터리가 방전돼 갇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비상시 수동으로 차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운전자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앞좌석 문 손잡이 아래 수동 해제 장치가 장착돼 있다고 밝히며 사고나 방전으로 차량의 전원 공급이 차단될 경우 버튼이 아닌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